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의 리듬을 연주할 수 있는 주법인 스트로크 혹은 스트럼, 스트러밍이라 불리우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스트로크라는 것에는 다운이 있고 업이 있습니다. 악보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자, 다운은 요렇게, 업은 요렇게. 암튼 다운을 한번 하시면 그 다음 다운을 치기 위해서는 업이 한번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운 스트로크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 다운 스트로크까지 팔을 들어 올리죠. 이게 업 스트로크예요. 자, 보통은 오음표, 2분음표, 4분음표 스트로크들은 전부 다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잡기 쉬운 이 코드를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4분음표. 1, 2, 3, 4. 그 다음 8분음표는 다운업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1, 2, 3, 4. 혹은 전부 다 다운 스트로크로 연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가능해진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업이 한번 생략되었다는 개념을 적용을 하시면은 16분음표 스트로크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16분음표 단위의 리듬을 가기 전에 8분음표 단위의 리듬에서 변화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쉼표는 음표를 없애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기타 줄 울림을 한번 끊어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개방현 음을 포함한 코드들은 이와 같은 오른손 커팅으로 쉼표를 표현을 하고, 개방현 음들을 포함하지 않는 코드들은 그냥 왼손가락만 슬쩍 들어올려 기타 줄 울림을 끊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연주를 하냐. 다음 개방현이 없는 C코드를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스트러밍은 업을 한 번씩 생략해주면 됩니다. 앞으로는 미티 이미지와 같은 표시를 할 건데 업이 한번 생략되었다는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제를 보고 저와 같이 따라 하신 후 다른 코드들을 적용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코드, C마이너 코드를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 3, 4. 시마이너 코드 2, 3, 4. 두 번째 예제, 2번 예제 2, 3, 4. 2, 3, 4. 3번 예제 2, 3, 4. 4번 예제 2, 3, 4. 2, 3, 4. 5번 예제 2, 3, 4.
6번 여자에 D마이너 코드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예제 2, 3, 4 2, 3, 4 2번 예제 1, 2, 3, 4 3번 여자예요. 1, 2, 3, 4 2, 3, 4 4번 여자예요. 1, 2, 3, 4 5번 여자예요. 1, 2, 3, 4 2, 3, 4 6번 여자에 1, 2, 3, 4 1, 2, 3, 4 자, 그 다음 E 코드, E 마이너 코드 1, 2, 3, 4 E 마이너 2, 3, 4 2번 예제 1, 2, 3, 4 3번 여자에 3, 4 아이고 이거는 실수로 E 코드하고 E 마이너 코드하고 연결해서 해버렸네요. 그 다음 4번 여자에 1, 2, 3, 4 5번 여자에 1, 2, 3, 4 2, 3, 4 6번 여자에 1, 2, 3, 4 자, 그 다음 F, F 마이너 코드를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 3, 4 1, 2, 3, 4
원 예제. 원, 투, 쓰리, 포. 4번 예제 1, 2, 3, 4 1, 2, 3, 4 5번 예제 1, 2, 3, 4 그 다음 G 코드, G 마이너 코드. 1, 2, 3, 4 1, 2, 3, 4 2번 여세 1, 2, 3, 4 4번 예제 1, 2, 3, 4 2, 3, 4 5번 예제 1, 2, 3, 4 마지막 6번 2, 3, 4 1, 2, 3, 4 자, 그 다음 A 코드, A 마이너 코드를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그 다음 2번 예제 1, 2, 3, 4 5번 예제 2, 3, 4 2, 3, 4 6번 2, 3, 4 7번 2, 3, 4 자, 마지막 B 코드, B 마이너 코드를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3번 예제 2, 3, 4 그 다음에 3번 1, 2, 3, 4 4번 2, 3, 4 2, 3, 4 5번 2, 3, 4 2, 3, 4 마지막 6번 2, 3, 4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드가 바뀔 때 코드 체인지를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 마디 리듬을 연주하고 나서 그 다음 마디 코드가 바뀔 때 깔끔하고 빠르게 변경해주어야 이쁘게 음악이 이어져 나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른손을 멈추면은 진짜로 음악의 리듬이 나가버리거나 음악이 끝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연습 도중 오른손을 일정한 템포로 흔들어 주셔야 하며 멈추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코드 진행 패턴을 저랑 같이 했던 스트로크 예시들로 연습해 오세요. 감사합니다.